자, 이번에는 다른 이번에는 좀 세팅을 바꿨어요. 아까는 만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2만 포인트예요. 준비 완료. 시작. 이번 맵은 술집입니다.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술 마시기보다는 그냥 술집에서 주종 부리다가 싸움판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스토리를 무작정 만들어내는 거죠. 크리살리드나 플로타 같은 뭐? 못 읽었어. 자, 시작은 제가 합니다. 뭐야, 한약 켜졌나? 한약 켜져 있었네. 시작은 제가 합니다. 단순해요. 아까랑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이동. 너 이동. 어디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안전한데, 여기. 너! 얘너 어디로 보내냐? 좋은 생각 있어. 얘를 얘 안전한 데 보내는 거야. 이것보다 더 안전할 순 없어. 봐봐, 안전해. 오. 오. 안전해! 는 개뿔 얼마 못 가잖아. 자, 너 일로 가고. 너! 괜히 내가 너한테 돈좀 많이 투자한 것 같아. 쓸데없이. 어디 보자. 얘를 어디다 처박아두지? 얘가 체력이 좀 많아. 제일 많아, 근데. 제일 많으니까 아껴 써야지. 제일 많은 애! 아, 쟤 졸라 느리네. 제일 많은 애, 런앤건. 런앤건의 특징은 돌진까지 해놓고 공격 또는 잠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까꿍!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뭔가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추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 자랑스러운 엘리트들을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 저쪽 상대편 쪽 진영이 좀더 잠복하기가 좋아요. 근데 제 쪽에서는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어, 뭔가. 당연히 소리야 들려요. 너는 완벽한 잠복병이다. 누가 하늘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 저런 걸 로켓 틀면 안 뜨거울까 생각된다. 외계인이지만. 아, 맞다. 나머지 이름 바꾸는 거 잊었네. 상관없어! 저쪽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시야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저쪽 주방 쪽 문을 연 것으로 추정돼요. 여기 주방 문이 있어요. 주방에도 또 문이 하나 연결돼 있고요. 아마 하나는 소리를 들어보아니 옆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제 추론이에요. 화면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하는지 저도 상황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2만 포인트씩이나 줬으니까 좀더 저쪽 턴인 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만큼 제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많아졌단 소리예요. 소리를 들어보아니 이 트럭 주변에 있단 소리인데? 소리는 진짜 딱 트럭 주변이야. 그렇다면 내 스나이퍼가 위험하단 소리지. 안 돼! 내 스나이퍼! 내 일본인 제길. 오! 내 차례야. 깜짝이야. 씨, 졸라 깜짝 놀래네. 어디 보자. 일단 아직까지 저기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것만은 확실해. 그러면 일단 얘를 숨기는 방식으로 가야겠어. 열로우 까꿍. 샤팍. 없음. 비었어. 런앤건은 괜히 썼나봐. 어차피 이쪽으로 오지도 않을 건데. 자, 우리의 스튜피드 플라잉 저크. 내가 왜 저크라고 불렀는지, 저크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다. 내 아빠 아니야. 열로 이동. 아하, 저기 계셨구나. 저기 계셨구나. 어쩐지 안 오더라. 어쩐지 안 오더라. 근데 비싼 건 다 줬어. 어쩐지 안 오더라. 아, 난 망했네. 위로 올 줄 몰랐어. 진심 위로 올 줄 몰랐어. 아, 망했다. 씨, 망했다. 위로 올 줄 몰랐어. 위로 올라가 보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저 위로 안 보내니까요. 내가 시벨을 뽑은 이유가 그 옥상에 있는 옥상 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시벨을 먼저 올려 보내가지고 정찰용으로 만들 걸 하나 뽑아놓은 거야 저는. 전 지상 전용이에요. 그래서 지상으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하하하하하.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 빨리 이동해야 돼. 빨리 이동해야 돼. 괜찮아. 내가 빨리 이동하는 게 단순해. 그냥 말을 빠르게 하면 빨리 이동해. 열로. 넌 일로. 넌 일로. 아무데나 그냥 가. 아무데나. 심해. 열로. 좋았어. 모든 걸 완벽해. 모든 걸 완벽해. 내 생각 그래. 17, 16, 15, 14. 자, 한 명 제압사가 가자. 60, 60. 너! 쏴! 맞췄어! 예! 아이고. 야, 수비 좋았어. 내 생각에 수비 성공했다고 생각해. 이동합니다. 하나는 경량 플라즈마 소총을 켰고, 다른 하나는 플라즈마 저격총을 켰어요. 신면은 무조건적으로 경량 플라즈마 소총을 들게 돼 있어요. 캐릭터 세팅 그래요. 병사만이 유일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저쪽에 뭘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아, 플라즈마, 경량 플라즈마 아니라 플라즈마 중화기였어요. 의외로 제압을 안 해요. 정말 의외로 제압을 안 해요. 어떤 팀 구성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져요. 지금 저 셋만이 다는 아니라는 건 전 알고 있어요. 만 포인트씩이나 줬기 때문에. 현재 두 명에서 제압 사격을 해가지고 정확도로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 다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단 소리지, 그럼? 쟤네 셋이 다가 아니라, 그건 확실해. 근데 나머지 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기 있단 소리군요. 아, 어우, 워우, 워우, 워우. 워우. 크리스탈 리스크. 감염되면 무조건 좀비가 돼가지고 저쪽 편이 돼요. 무조건 1차 목표다. 내 1차 목표다. 제압 사격 같은 경우에서는 이동할 시 반응 사격을 가하고, 그리고 제가 공격할 때 명중률을 꽤나 떨어뜨려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드디어 내 차례예요. 현재 저는 아직 크리스탈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주변에 있겠죠? 그러므로 저는 연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탈 리스크를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열로. 제압되었습니다. 두 명한테서요. 그래서 지금 정확도가 지금 10%까지 떨어졌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도 제압 사격 돼요. 저도 제압 사격이 돼요. 요렇게! 저도 제압 사격이 저렇게 돼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지붕이 시끄럽구만. 너무 시끄러워. 까꿍. 어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해. 야! 너 이동 시야를 확보해라. 여기 없어. 여기쯤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시야가 아직 안 닿는 곳이기 때문에 신면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가 제일 체력이 쓰레기야. 맞네. 내 예상이 맞았어. 런앤건 아직 한 턴을 기다려야 돼요. 현재 얘를 공격을 가하려면 또 런앤건을 써가지고 얘를 타치든지 해야 돼요. 신맨이 위험하다. 신맨을 지켜야 돼. 하지만 난 신맨 굳이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계속해 쓰레기야. 또 마르난 사이 시간이 멈춤하니 갔어. 빨리 이동합시다. 크리스탈 리스크 일단 소리나 저게 다란 소리야. 좋아. 모든 게 완벽해. 일단 너 까꿍. 아니 까꿍 안 되네. 일단 이동. 자, 잠복. 너 잠복. 너 문 열고. 왜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잠복. 좋았어. 경계였네요. 한편 우리의 블루터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총알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대라도 맞아야 정상하니까 싶습니다. 우린 크리스탈 리스크가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참고로 외계인은 감염이 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롱시프클이 제일 먼저 뒤져버렸어요. 오늘도 얘는 참신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플로터를 사격하죠. 아우! 재즈 음악만이 흐릅니다. Stupid Flying Jerk가 뒤졌어요. 내가 영화에다가 욕을 너무 많이 썼어. 아직도 옥상에는 3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밑에는 지금 크리스탈 리스크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운이 정말 좋아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벽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속이 타는구만.
다행히 저쪽에 포인트를 굉장히 낭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낭비 쓸데없이 많이 하긴 했어요. 좀 이상한 쪽으로 낭비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전 이거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자신만 있어요. 결과는 아무도 부정 못하지만. 무슨 진행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근접 공격하는 애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저쪽이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내려와 주문! 왜 내려왔어? 랄랄랄랄랄랄라. 나 이런 강렬 음악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 얘가 바로 노출되는구나. 아, 야, 쟤 은근히 아낀, 오, 아무것도 안 했어, 의외로. 의외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아하, 잠복! 얘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까먹었어. 하지만 난 상관 안 해. 열로! 어어? 어, 신기하네? 어, 신기하네? 빠숑! 쓰레기 같은 스나이퍼가 하나 죽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전혀 이제 숨통 트이고 외계인 하나 사냥하러 가도 돼요. 하지만 얘가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어. 얘가 공격이 얼마냐? 공격력도 못 알아봐. 쓰레기네. 괜찮아,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얘보다 더 좋을 순 없지. 하하하하하. 일단 얘를 이동시켜서 여기 있다. 아니, 쟤랑 못한다고? 히로 쓰레기 같은. 괜찮아, 나한테 모든 게 작전 아니야.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이런 거 엄청 잘한단 말이야. 응? 돌진? 아니야, 돌진 아니야. 최대한 멀리. 아직 시 아니지롱. 야! 뿅뿅! 아직 시 아니지롱. 제가 여기까지 온 턴 두 번 먹지롱. 나 이거 계산 진짜 잘한단 말이야.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긴 해. 위에 있던 놈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더 있었어? 쉣! 저건 예상 못했어. 오호! 크리스탈 리스크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자, 좋아, 그럼 정리해보자. 신맨 하나 있었고, 병사 두 명 있었고, 병사 두 명에다가 크리스탈 리크 총 다섯 명이야. 총 다섯 명 중에 내가 하나 처리했어. 한 턴! 걸렸다! 열로! 예! 좋았어! 하하! 야, 내가 군대 구성 나 진짜 잘한단 말이야. 현재 위쪽에 병사 하나, 신맨 하나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딱히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군. 걱정하지마, 나한테 이게 모두 작전이야 이라고는 말을 하지. 얘도 올라갈 수 있나? 아, 얘는 못 올라가. 너무 위치가 이상해서. 이거 뭐시기가 이거 이거 넘는 게 없어. 아, 이거 특수 기능이 없구나 이거. 예, 걔는 무조건 근접 공격이에요. 아이고, 망했어요. 네, 모든 건 작전 안에 있어. 자, 아, 왜? 얘한테 해야지. 쓰글 놈. 상관없어. 요, 쏴. 아, 하나만 더 깎지. 아깝다. 상관없어. 모든 거는 작전 아니야.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현재 저는 얘 두 명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지원해 주는 거 빼고. 얘가 어떻게 강한테 정신통은 외계인끼리만 되나? 내가 예전할 때 사람한테도 했는데. 아이고, 말이 안 돼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정말 재밌는 짓을 할 거야. 이거보다 더 재밌을 수는 있어. 기다려, 게임! 됐어. 현재 적은 상대편은 총 3마리의 캐릭터가 남았는데 하나는 지금 빨피예요. 뭐 적은 다 빨피긴 해요.
지금 저쪽이 저한테 실면으로 독침을 뿌렸어요. 중독된 것 같진 않아요. 제 눈엔 말이죠. 결과 끝나면 알게 되겠죠. 신맨이 아직까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걸렸다! 아하하하하! 야, 그래! 나 이런 거 정말 잘한다니까! 스타크래프트는 못해도 이런 건 잘해! 공정하잖아! 얘 중독 안 됐어요! 아마 잘못 부린 것으로 추정돼요. 전 돌진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턴 낭비가 엄청 심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얘는 런앤건이 가능해요. 하지만 숨을 수가 없어요. 아, 숨을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 그렇다고 변명합니다. 으쌰. 아하. 이렇게 있었군요. 시멘은 위에서 대기를 까고 있었고요. 시야 확보 완료. 100% 명중치. 조가! 빰! 하하! 한 판 더! 빰! 예! 치명상을 입었어요. 쯧쯧쯧쯧. 이 게임이 또 멈췄어요. 어, 됐다. 아이, 끝까지 나와줘요. 아, 왜 나가요? 그냥 상대편이 나갔어요. 하하! 아이고야. 저도 준비해! 됐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로 올려가지고 좀 더 강력한 분대 구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 그래봤죠. 거기서 거기로 놀기 때문에 뭐 딱히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좀 더 강한 애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것도 확장팩에 존재하는 맵입니다. 이 맵 자체를 처음 해가지고 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다시피 전진. 얘가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는지 저도 몰라요. 가자. 아유, 묵직하다. 우와, 묵직한 몸 도착 와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플러터를 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헤비 플러터도 확장팩에 존재하는 유닛으로서 좀 쓰레기 좀 그래요. 그냥 좀 그래요. 내가 사이오닉 암으로 줘야했는데 고스트 암으로 줘버렸구나. 제게 섹토이드. 아, 외계인이어가지고 씨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어 이 새끼는. 자,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앞으로만 가라. 현재 2개월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상대편 소음도 계속 들려요. 소음 제거 필터가 없어가지고 저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이 맵 자체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적이 여기에 어딘가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몰라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스나이퍼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아요. 높은 곳에 있으면은 조준이 약 10% 정도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제 기억에 의존해서요. 참고로 확장팩에서는 숨어다니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지금 얘처럼 숨어다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몰래 접근해가지고 근접사살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는 외계인도 있고요. 아, 저쪽 상황 궁금하다. 뭐 어찌 보면 멀티플레이에 관한 모든 맵들은 다 처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미 확장팩에서 멀티하는 것 자체를 처음 해가지고 이게 맵 확장팩에 의한 맵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 하나도 몰라요. 물론 이전에 했던 판은 그 싱글플레이에서 잠깐 좀 맛보기를 할 수 있었던 맵이었고 지금 이건 맵 구조가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는 파악이 안 돼요. 뭐 그렇게 넓은 맵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죠 뭐. 뭐 누군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낸다면 말이죠. 참고로 저 숨는 거는 자동이에요. 제가 원할 때 숨을 수가 없어요. 아, 저 소상 진짜 궁금하다. 30초 남았습니다.
라고 치곤 30, 아, 카운트 나 계속 넘어가더만. 무슨 액션을 가했기 때문에 타이머가 멈춘 걸로 추정돼요. 25초. 그때까지 난 뭘 하고 있을까? 아, 헤비 플로터는 좀 더 체력에 좀 더 들어갔고, 어, 특순 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량 플라즈마 소총에서 그 일반 플라즈마 소총으로 넘어왔습니다.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재밌는 건 이 새끼 그 한 손으로 들고 다녀. 인간이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 보이는데. 인간이 들고 다니라는 거. 지금 얘가 들고 있는 거. 얘? 내가 얘한테 뭔 총을 줬지? 아, 같은 총이구나. 지금? 어, 내 차례구나. 강화병한테 준 거는 뭘 줬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니까 좀 강한 무기를 줬던 건 기억하는데 정확히 어떤 무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가라. 높이 더 높이 제발! 높이 좀 날아가라고! 쓰레기 같은 놈아! 아이 높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 새끼가. 시발 놈이. 괜찮아, 위쪽에 시야는 확보할 수 있어. 그러면 됐지. 여기도 문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은 안전하게 발견. 꼭 그걸 발견이라고 언급을 해야 되니? 일단 외계인은 전진시키자. 외계인 안전하게. 이거보다 더 안전할 순 없어. 랄랄랄랄라. 일단은 잠복하고. 잠복이 아니라 경계인데 왜 자꾸 잠복이라고 하지? 일단 뭉치면 어떤 악효과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퍼트려 두는 게 전략이 좋습니다. 묵직한 몸을 끌고. 예. Yeah. 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전 적이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어우, 이건 좀 특별하네. 소련 드라원이 드론입니다. 드론이 위층에 여기 있군요. 뭔가가 오고 있어요. 아, 저쪽도 같은 걸 꼈군요. 배틀이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제가 저쪽에 기회를 주지 않았나 좀 걱정되긴 하네요.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좀 자신이 좀 떨어지네요. 이번에 좀 질 것 같아. 아, 저쪽에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얘가 좀 숨었으면 좋겠구만. 자, 드론이 움직입니다. 착지했군요. 쉣! 그래, 움직이긴 하네. 움직였네. 그럼 됐지. 상대편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너는 내 목표에 걸렸도다. 제길. 미안, 취소할게. 잘하는 짓이다. 아, 참고로 위에 있는 저한테는 노출의 정도가 더 올라가요. 정확도가 올라가는 대신 노출의 정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높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죽음을 감수하고 올라가는 행위는 허용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옆에 여기 기둥 그 엄폐물이 있다면은 상관없겠지만요. 하지만 나도 날아다니는 놈은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플로터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군요. 나도 있지롱. 쟤를 제압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아마 저쪽은 아예 이 확장팩 그 상대편은 확장팩 자체를 처음 한다고. 아, 레드풍스님은 확장팩 자체를 처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제 턴은 왔습니다. 저기 위에 드론이 있고요. 아마 드론을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낮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난 얘가 무슨 생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가보죠. 앞으로 왔어! 좀 더 가봐! 넌 좀 더 갈 의무가 있어. 아니야, 꺼. 내려가! 보이니? 보여!
뭐야. 제 선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쟤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얘를 처리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이동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동! 이거 이건 잘못 찍은 거니? 한 번만 더 확인. 시간 없다! 공격! 그걸 빗나가냐! 공격! 턴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참고로 강압... 안돼! 아파요. 참고로 저 기계 강화병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게 데미지가 굉장히 좋은 대신 유일한 단점이 이게 엄폐를 못해요. 게다가 공격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모든 강화병들이 다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도박 굉장히 저걸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박인 거예요. 와우, 플라즈마 저거 죽는데 2밖에 안 됐어. 더블 탭에다가 처형이까지 올라갔어. 한 번 더 공격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 강화병은 죽었어요. 예쁘죠? 일병이었어요. 쟤한테 뭘 받겠어요? 일병한테. 괜찮아요. 저는 엘리트만 3마리가 있어요. 얘네 셋만 잘 운영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 저쪽은 위에 드론 하나, 강화병 하나, 여기 알 수 없는 애 하나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저는 외계인 두 마리, 사람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저쪽도 제가 말하는 걸 똑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췄어요. 하나가 위로 올라갔군요. 위에다가 경계하고 고급 사격 통제. 고급 사격 통제를 하면은 원래 경계를 하면은 조준 페널티에다가 데미지도 살짝 줄어드는 경우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고급 사격 통제를 하면은 그걸 다 무시해요. 그냥 일반 공격만으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 그 경계 상태 공격 그 아 반응 사격 그래 반응 사격만으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어요. 현재 복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가 지금 조끼 형태의 복장은 유전자 변이가 된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제 것처럼 말이죠. 유전자 변이가 돼 있어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되는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정신붕괴를 일으켰군요. 제가 정신붕괴를 당하면은 명중력과 공격력, 이동 속도가 이동력이 같이 줄어들어요. 아직 저쪽에 뭔가 더 기발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괜찮아요. 전 두 명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길 거란 자신 없어요. 아까 시작해도 말했다시피 이길 거라는 자신감은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게 유전자 변이에다가 정신주둔까지 넣어놨어. 2만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었어. 후회된다. 현재 위에 드론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잘된 놈 하나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져요 지금. 안 돼!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사이닉 자글 이제 정신조정이 없구나. 아 맞다 얘지 그래. 제가 어떤 이제 유전자 변화가 돼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뇌파를 자극시켜가지고 정말 쓰레기가 그 뭐냐 짜증나는 형태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떠한 무엇이 추가가 된 어떤 게 들어간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쓸데없지만 일단 저렇게 가둬놓고 현재 저는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제밖에 없어요. 자연 자극 뭐냐? 똑같이 공격할 수 있지만 저는 방어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상태예요.
현명하게 이동해가지고 얘 시야를 벗어난 상태에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뒤져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해야 돼요. 어, 당연히 걸리진 않았어요. 쟨 드론 때리자. 나 드론 싫어. 드론이 얼마나 짜증나는데. 현재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 셋이 다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셋이 분대 구성을 전부일 거예요. 수로 와서는 동일할지 몰라도 체력 그 토탈 체력적으로 보면 제가 밀리고 있어요. 이동을 시작합니다. 뒤로 갔네요. 제 길. 옆으로 갔군요. 이제 얘가 얘네 둘 중 하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어떤 공격을 할진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스나이퍼마다 특징이 틀린 게 이동하고도 사격이 가능한 애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을 보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가 이래서 재밌어요. 이런 긴장감 같으냐고. 여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군요. 빗나갔어요. 아니 니가 뭘 할 수 있겠니. 뒤로 숨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몰라. 아무렇게나 되라 그래. 지금 여기 노출되는 것 같지만 현재 얘는 기둥 뒤에 반 정도 엄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50초 남았습니다. 저쪽에 연막탄을 썩었어요. 연막탄에다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면은 적의 반대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냐면은 지금 이것처럼 조준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아군의 공격력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당했으면 똑같이 대풀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당했으면 똑같이 좋다. 하지만 저도 아이템을 그냥 안 쓸 순 없죠. 보시면 이게 피해가 어떻게 갈지 딱 보여줘요. 그럼 좀 뭐 요렇게 난 가만히 있진 않는다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얘는 아이템 하나 써가지고 다음번엔 슈루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음번에 오히려 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게임이라. 하나가 위로 올라갑니다. 플로터가 위로 올라갈 걸 생각해줘야겠군요. 아니면 물론 여기에 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강화병은 현재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으니 여기에서 문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다 급습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어요. 물론 가병이 저 작은 문은 어떻게 여냐가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분대를 퍼트려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흑탄 같은 폭발성 공격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까 무엇이 드론을 떨궜지? 아 얘가 떨궜지. 그래, 니가 드론 쐈지. 그래, 그리고 얘가 재장전했고 얘는 슈루탄 날렸고. 얘네들은 뭘 했는지 난 자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 똑같이 뒤쪽으로 엄폐했어요.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경계라. 근데 노출된 상태에서 경계를 하면은 진짜 경계했네. 제 턴이에요. 하지만 아직 제 시야는 있지만 아직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돌아갈지 저는 확신이 안 써요. 시야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미치겠다. 날아가! 안 돼! 오, 빗나갔어. 참고로 반응 사격은 캐릭터마다 딱 한 번씩밖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요.
그러면 저는 좀 대담하게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 강화병 때문에 저는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잘해요. 정말 잘해요. 취소할게요. 못해요. 오! 내가 이거 해볼래! 가자! 으쌰! 예! 성공! 이제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제가 전세를 역전을 시킬 가능성이 생겼어요. 물론 얘를 좀 조정했다라면 좀 더 게임이 수월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얘를 중심 조정하기 전까지 얘가 시야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조정할 선택권이 없었어요. 와, 잘 보인다. 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뭘 하는지는 볼 수 있어. 오우, 제길 질 것 같아. 바로 바꿨어. 하하. 더블 탭이에요. 더블 탭은 사격 이후에도 또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쟨 죽었어요. 오우, 비 나갔어. 오우, 제길. 더블 탭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하고 중하계 병에만 해당돼요. 봐봐, 내 예상이 맞았어.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 하지만 난 가만히 있진 않아. 얘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허허이. 참고로 총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공격 안 먹어요.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역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치명타가 돼 있어가지고 구상자 좀 부러지면은 뭐 돌아오긴 해요. 또 렉 걸려가지고 이동이 안 돼. 저는 조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은 강화병 여기 있다는, 이 안에 있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헤비 플로터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저는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서 감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언제 턴이 풀릴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얘는 딱히 뭐 슈타인이랄 게 없어요. 아니면 적어도 옆으로 가가지고 몰래 쏠 수는 있겠죠. 아쉽게도 없어요. 재장전. 너는 좀 더 안전한 데로 이동해서 경계. 내 거 아니지롱.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저는 얘를 포함해서 운용할 수 있는 애가 4명이나 돼요. 근데 지금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공격을 누구한테 할지도 모르고 플러터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공격을 한번 했어요. 정말 딱 위험했다. 어디 보자. 아직 플로터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고, 쟤는 언패가 안 되니까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팀원한테다 아이템을 써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화염 방사기 들고 있어요. 근접하면은 엿돼요. 화염을 뿌려가지고 제 캐릭터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아, 범위가 안 돼. 현재 이거는 8의 데미지를 입히고 치명타는 없고, 정신붕괴라면은 5의 데미지를 입히지만 의지존중 이동력을 저하시키고. 안 되겠어. 일단 제압을 하고. 하지 마세요. 얘가 제압을 해봤자 얼마나 제압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몰라. 쓰레기라는 건 확실해. 난 얘 싫어. 얘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자! 쏴! 자! 우리의 목표는 쏘는 거다! 무조건 쏴! 무조건적으로 쏘는 거야! 이제 다음 턴에 제가 얘를 한번 조종하고 딱 풀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얘가 두 마리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동을 하는, 이동을 선택하는군요. 다행히 공격이 먹혔어요. 권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데미지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압삭을 해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안쪽에서 뭔가 조준 같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손에 든 걸로 봐서 화염 방사기를 하나 끼고 있던 것 같은데 아마 경계 같은 거겠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얘 공격이 얘가 다시 제 턴으로 돌아오는 걸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치료하기에는 너무 멀어졌어. 얘 자신을 상처 치료하면 맛 가요. 미쳤다고 잠깐 그러니요. 시야 확보.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이제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다시 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노출됐단 소리예요. 위에 어디 있단 소리일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여기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운영할 수 있는 애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쪽이 어떻게 운영한지 파악을 했나 보군요. 이건 제가 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반항할 겁니다. 얼마나 반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쪽도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딱 저게 컨트롤이 풀렸다는 걸 알고 말이죠. 이제 이 수쪽으로 봐도 불리하고 체력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저쪽은 아직 체력이 한 7 정도 남아있고 얘가 한 8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미친 짓이지 이건.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뜻이죠. 맵을 둘러보는 거 왜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간단하게 맵 소개를 해야 되겠구만. 여기에 제가 있어요. 예쁘죠? 여자니까요. 적어도 여자처럼 보여요. 아하 안녕하슈. 아쉽게도 저는 쟤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정신분기랑 이겨가지고 좀 재미 장난칠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것도 실패했어. 나 망했다. 어떻게 저것도 실패하냐? 90% 했잖아. 어떻게 10%의 확률을 때리냐고. 군대는 다 노출이 됐어 이제. 하나가 지금 여 안에 숨어있다는 건 확인했고 방어장을 형성했어요. 여튼 유전자였나 아니었나 모르겠네. 안녕. 넌 나 쏠 거지. 다행히 빗나갔어요. 자동 수리까지 껴놨네 이제. 저는 얘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쇼를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 숨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저쪽도 지금 공격력이 장난 그 명중률이 장난 아니게 높긴 해요. 연막탄을 써가지고 숨을 수 있다는 건 숨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로켓을 작동시켰군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이제 저는 좆됐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저렇게 말이죠. 이제 저는 졌어요. 하하. 아유 재밌었다.